해가 웃는 건 발작의 일종이에요. 시도 때도 없이 웃는 발작을 젤라스텍시저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웃는 게 병인지. 웃고 싶어서 웃었던 게 아니라 종양이 시상하부를 압박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시상하부는 모든 걸 통제하거든요. 체온, 호흡, 감정, 그리고 발달까지요. 웃는 게 아픈 거였네.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. 거의 몰라요.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제부터가 중요해요. 저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한창 성장 중인 시기라 빠른 치료를 권합니다. 아, 제가 생명에 지장이 안 되면 내년쯤 수술시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? 시상하부가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그냥 두면 성조숙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. 호흡기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그럼 저희 다리부터 수술시키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. 그럼 그렇게 하세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진석 선생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미안하다. 너 힘든 거 뻔히 하는데 돈 부탁까지 해가지고. 네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? 아, 예, 예. 아, 그럼요, 사장님. 그 갚을만 해주시면은 제가 수술 끝나면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. 은행에서 대출을 이미 받았지. 대출 받고도 부족해서 너한테 빌리려고 한 거야. 아니야. 마음 써준 것만으로 고맙다.